학생 2번 하셨어요. 어? 무슨 뭐? 오. 서울시 정부장. 저희 조교조교님와 3평 속도 대결을 위해서 영상을 지금 찍고 있습니다. 근데 평소에 이제 공무원님들한테 빨리 풀어 사회분들 타이머택 심하니까 엄청 빨리 풀었는데 파일럿 때마다 빨리 풀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선생님 빨리 푸는지 우리 조교는 얼마나 잘하는지 실제로 속도 대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교 소개. 평범한 선생님 조교 유종현이고요. 수능 본지 2년이 돼서 다 맞을 자신은 없지만 선생님이랑 치열하게 대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몇 분 안에 풀 것 같으신가요? 그래도 15분. 15분? 맞아요. 솔직히 대치동에서 7년 이상 강사하고 사회문화만 하는데 15분 안에 3표 못 풀러... 지금 따끈따끈하게 시험지를 진짜 뽑아가지고 나 일부러 이제 점점 당당하게 하려고 보지도 않고 있어요, 진짜. 저기 준비했니? 네. 준비됐니? 아, 오랜만에 하려니까 약간 떨린다. 준비. 시작. 아, 근데 다 맞을지 모르겠어. 너무 빨리 풀고 있어. 남은 시간. 남은 시간이야? 네. 나 좀 더 좀 할게. 끝났는데. 내 종이 기다려야지. 아, 쌤, 저 너무 떨리는데요? 너무 떨린다고? 네. 아, 약간 말린 것 같아. 말린 것 같아? 네. 쌤이 끝나버려서 문제를 더 이상 못 풀겠어요. 40점도 안 나올 것 같은데? 안 되지. 우리 조교팀의 대표. 조교팀의 얼굴. 나를 왜 대표로... 조교팀의 자존심. 지금 조현이 지금 부담된다 지금. 10명이 넘는 조교들이 오빠를 응원하고 있어. 내가 이거 하는 것도 모르잖아. 내가 말했어. 이미 난 다 풀었어. 해보니까. 네. 총평! 아이들의 입장이 네. 진짜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 선생님이 되게 빨리 풀려고 했잖아. 근데 막, 나도 오랜만에 막 진짜 전력으로 한번 풀어봤는데, 얼굴은 터질 것 같고, 머리는 팽팽 돌고, 눈도 팽팽 돌고. 근데 우리 친구들은 이것만 보는 게 아니잖아. 국어부터 쭉 봤다고 생각했을 때, 와, 내가 말로는, 타임어택 있으니까 빨리 풀어야 된다, 실무에서 많이 해야 된다 진짜 막 계속 얘기하지만 그게 되게 쉽지도 않겠구나. 아, 준비 됐을까? 도출할게요. 아, 오케이. 자, 최종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둘이 바꿀까요? 네. 와, 나 19번 틀렸어. 아니, 선생님이 다 맞았다는 부정 없잖아. 내가 다 맞았다. 아니, 어떻게 그래? 뭐야, 나 20번도 틀렸어? 20번?
2번을 정답이 몇 번인데? 쌤 2번을 하셨어요. 틀린 거? 제가 틀린 거 같은데? 같이 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러드릴게요. 1번에 1번. 오, 첫 장 1번이 나왔어. 17번에 3번, 18번에 2번, 19번에 4번. 아니, 내가 틀린 거구나. 야, 나 맞았어. 왜 그래? 20번에 2번. 아니, 제가 이때부터 쌤이 끝나셔가지고. 이때부터 쌤이 끝나셔가지고 뇌를 놨어요. 네, 이로써 흥미진진한 대결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준근아, 소감 한마디 해줘. 이거는 좀 찢어버려, 그냥. 아니, 잠깐, 왜 틀렸는지 좀 보고. 아니, 이런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아, 진짜 왜 틀렸지? 어. 선생님이 너무 일찍 끝나셔서 제가 그때부터 멘탈이 나갔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럴 수 있죠. 수능보다 더 떨렸던 거. 진짜? 난 진짜 오랜만에 볼 빨간 사춘기처럼 볼 때가 빨개져가지고 열심히 한번 재밌게 찍어봤는데, 여러분들 맨날 타임 어택 때문에 빨리 풀어. 풀어낸다 했나 이러는데 여러분들 좀 쉽지 않구나. 하지만 열심히 연습 많이 해야 된다라는 거 선생님이 이제 네, 풀었기 때문에 조금 분석 더 해보고 네, 바로 이제 총평하고 해설감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서님들 힘들게 공부하는 와중에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힘과 위안이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의 영상의 이제 교훈은 나에게 도전하지 말아라. 아, 저 너무 충격적이에요 지금. 나의 권좌에 도전하는 자. 네, 장난이고요. 우리 총연 조교하고 선생님하고 여러분들 3월 학평 정말 열심히 잘 봤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재밌게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얻어갈 건 꼭 있습니다. 타임어택이 무슨 어택이 심하다? 타임어택이 심하니까 이렇게 딱 타이머 틀고 진짜 친구들끼리 경쟁해도 좋아요. 경쟁하면 진짜 막 더 막 의지가 활발히 불타오르고 더 빨리 풀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평소에도 긴장감 있는 자세로 타이머 틀어두고 여러분들 실무 연습 정말 열심히 하면은 다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오늘 오랜만에 찍는 캐스트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안녕. 경향서가 작년 수능하고 똑같은데 군데군데 어? 막 학생들 어떻게 하는 뭐야? 이런 요소들이 되게 좀 심어놨어. 지금 종현이가 갑자기 푸는 이유를 내가 알겠어. 아니, 제가 절대 못 푸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런 거. 근데 답은 나왔네. 나왔어. 확인하는 거다. 내가 지금 혹시 몰라서 그치? 한번 풀어보는 거죠. 혹시 몰라서 그치? 이제 우리 조교 대표거든요. 우리 종현이가 큰 형이자 또 이번 MT의 총 책임자이자 제가 가장 아끼는 조교 중에 한 명이고요. 방천 조교 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출근을 못하면 막 아쉬워하고 억울해하고 막 그런 친구인데, 지금 찍고 있으신 분은 누구죠? 찍고 있는 분은 누구예요, 그런데? 저요? 네. 저도 방천 조교로 일하고 분당 러셀의 현장 조교로 나가고 있습니다. 네. 실세네요, 실세. 네. 방천 연구실의 실세입니다. 역시 이제 남녀 평균인 건 그거는 좀 뺐네. 부모 도표 개수요? 도표 개수 딱 3개 나왔고. 그래서 나는 솔직히 도표 강좌에서 그것도 뺐거든. 국어 수능이 안 나왔기 때문에 강좌에서 애들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 근데 그렇게 잘 나왔고. 네. 고루고루 냈어요. 난도는 중 정도? 오케이. 아니, 나 알았어. 조용히 알았어. 아, 우리 종현이 지금 땀 뺀다. 저는 30분을 봤을 겁니다. 선생님 볼 때부터 니 귀가 빨개졌거든. 그건 30분을 다 쓸 거고. 알았어요. 한 문제도 틀릴 수 네, 없어요. 건드리지 않을게요. 제가 또 조교 대표인데 하나도 틀리면 안 되죠. 나 진짜 오랜만에 그 조교들하고 대결을 해보네. 그때도 물론 내가 발랐지만. 우리 MT가 서서 한번 단체를 해볼까? 네. 좋지. 꼴등은 엉덩이 위로 쓰기.